발사체를 통해 여러 번 우주로 진입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를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체라고 합니다. 주요 우주 강대국들은 이 분야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연구센터를 세워서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6일 서울대학교에서 우주 무기체계 자력 개발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기 위해 설립한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 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우수 연구 인력의 기술 잠재력을 국방 기술 개발에 접목하여 국방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국방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개소식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 사업본부장,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등을 비롯해 관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를 기념했습니다. 이현숙 연구처장은 축사에서 특화연구센터가 국가우주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우주의 경제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연구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우주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의 육성 그리고 관련 산업의 도약은 말할 것도 없이 선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설립된 센터는 주요 우주 강대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중인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체를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 연구가 목적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우주 사업 추진 동력 확보와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이란 목표에 따라 자력으로 우주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특화 연구센터입니다. 센터는 전문 연구실 4개로 구분되며 연구 주관 기관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대 등 대학 14개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업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240여 명의 국내 산학연 전문 연구인력이 참여합니다. 방사청은 추후 특화연구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국방기술 개발 기반 구축과 우수인력 참여 유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